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세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의 기원,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곳, 우리의 거대한 집. 지금부터 저는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태초에 화려한 불꽃놀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없는 팽창의 결과 현재의 우주가 만들어졌죠. 우주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모습 그대로일까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그 끝은 아마 그 시작만큼이나 놀랍고 경이로울 겁니다. 우주의 최후. 그 마지막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우리는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시작과 끝. 우리는 먼저 그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을 이야기해야 하죠.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시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마치 이 아이스크림과 같죠. 이 아이스크림을 그대로 놔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 녹아버리겠죠. 이 당연한 사실은 대우주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죠. 삶에서 죽음으로, 특수한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모든 것은 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무질서한 정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이죠. 이 우주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일 뿐, 그 반대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이 우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은 무의미합니다. 얼마든지 뒤틀리고 변형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며 이 아이스크림 형태가 무너지고 사라졌듯 이 우주도 언젠가 끝을 맞이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우주 공간이 무한히 커져만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빅뱅 초기 우주는 들끓는 용광로와 같았지만 빠르게 식어가며 물질과 별, 은하를 만들어냅니다. 공간이 팽창하면서 빛의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진 거죠. 지속적인 팽창은 우주의 밀도를 낮아지게 하고 온도도 계속해서 낮아질 겁니다. 언젠가 아주 긴 시간이 흐르면 우주의 밀도는 한없이 낮아지고 온도는 절대 영도에 가까워지겠죠. 그렇게 우주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은하와 별은 빛을 잃고 우주의 모든 입자가 붕괴하기 시작하죠. 모든 것들은 무질서한 에너지의 상태. 이제 이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외롭고
차가운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주는 영원히 멈춰버리죠. 차갑고 거대한 죽음입니다. 정말로 우주는 이렇게 외롭고 슬픈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어쩌면 또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죠. 이 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커다란 변수가 있으니까요. 암흑에너지입니다. 우주 공간의 대부분은 베일에 쌓인 암흑에너지가 채우고 있습니다. 우주를 계속 팽창시키는 힘은 거대한 암흑에너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 수수께끼의 에너지가 늘 지금과 같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만약 우주를 밀어내는 힘, 암흑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진다면 그 최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암흑에너지가 강해지면서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팽창의 속도가 무한대로 상승하고 별들은 점차 은하단 바깥으로 탈출하기 시작하죠. 팽창이 빛의 속도를 넘어서면 중력으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은하, 별, 행성, 블랙홀, 그 밖의 우주의 모든 것들이 팽창하는 공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산산이 찢기고 부서져 입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우주의 시공간 자체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죠. 그리고 우주의 종말입니다. 영원한 끝. 우주는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섣불리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어쩌면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죠. 암흑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진다면 어떨까요?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천천히 쪼그라듭니다. 은하는 서로를 끌어당기고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우주는 거대한 혼란에 빠져들죠. 무거운 별들이 중력에 의해 붕괴되며 폭발. 별들이 죽어가며 곧 수없이 많은 블랙홀이 생겨나죠. 블랙홀들은 수많은 충돌의 잔해와 함께 서로를 빨아들이며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이 됩니다. 우주는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우주는 한 점으로 돌아가 최후를 맞게 되죠. 그런데 이건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가능성을 그려볼 수 있을지 모르죠. 쪼그라든 우주가 다시 한번 팽창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한 번의 빅뱅. 또다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우주가 탄생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에 불과하죠. 우주의 종말에 대해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몇 가지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을 뿐이죠. 정말로 우주는 무한히 팽창하다가 에너지를 잃고 모든 것이 정지한 채 영원히 차갑게 얼어붙어 버릴까요? 아니면 온 우주가 암흑에너지에 의해 급속도로 팽창하다가 풍선처럼 터져버리게 될까요?
혹시 중력에 의해 우주가 작게 쪼그라들어 태초의 한 점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우주는 이 모든 상상과는 완전히 다른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시작에는 그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도 마찬가지죠. 영원할 것만 같은 경이로 가득한 우주에도 그 시작과 끝은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과 죽음에 관한 섭리를 일깨워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 역시 이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이겠죠. 이제 모두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기 벅찰 정도로 광활하고 경이로운 곳이라는 것을.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우주가 하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우리의 우주 너머 또 다른 우주가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중우주입니다.